매주 수요일은 국주데이. 국주 마음대로 꾸미는 자유로운 시간. 오늘은 팬심 초대해서 함께 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손님은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목소리로, 이름으로, 음악성으로 세 번 놀라게 하는 남자. 그룹인 줄 알았는데 남자 솔로입니다. 메이슨 더 솔. 예, 박수.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손님은요, 이분들도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냥 남자 솔로. 근데 알고 보니 밴드 혁오. 오혁, 임동건, 이면재, 이인우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영스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청취자분들에게 각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우리 메이슨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메이슨 더 소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목소리가. 자, 우선 팀 인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에요. 없으세요? 네. 그럼 각자 인사만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혁오에서 기타와 보컬을 네. 하고 있는 오혁입니다. 네. 저는 혁오 기타리스트 임현재입니다. 네. Yes. 전 밴드에서 드럼 치고 있는 인우입니다. 예스. Yes. 베이스 임동건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음악을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DJ가 되면서 더 많은 음악들을 접하긴 하는데 사실은 뭐 제가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장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생방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오늘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다. 팬이다. 누나 팬이라고 좀 전해줘요. 언니 팬이라고 전해줘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심지어 지금 유럽 여행 간 장희영 씨도 오늘 그거 확인하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팬이라고 전해달라고. 이만별 씨 외에 뭐 텍스 정모 씨도 지금 연락이 오고 있는데 인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겁니까? 오혁 씨. 왜 인기가 많은 겁니까? 오혁 씨.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다. 하지만 저처럼 알아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급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거든요. 대본에 보시면은 질문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요거를 스피드하게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바로바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혁오팀은 저기 네 분이기 때문에 좀 편할 수 있는데 우리 메이슨 씨는 혼자 외롭게 오셔가지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원래 이분들과는 친하십니까? 아, 친하죠. 굉장히 친하죠. 친하다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친하십니까? 일단 자주 보진 않는데 네. 혁이가 굉장히 혁이의 요즘 인기가 올라갈수록 네. 제 전화를 잘 안 받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더 멀어지는 건데요, 그렇죠? 항상 근데 뭐 그럴 거라고 네. 이미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 깊이 있는 형제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은 형제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오혁 씨는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네. 형제예요. 더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 관계로 우리가 눈치로 알면서 질문 드릴 건데요. 메이슨부터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반말 되나요? 대답할 때? 반말이요? 빨리 말해야 되니까. 반말은 안 될 거예요. 최대한 공손하게 좀, 하겠습니다. 예, 공손하게.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데 반말해도 되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요. 아니, 26살의 동생입니다. 저보다 동생인데 네, 저는 동생인데 약간 좀 위협적이 오늘 다섯 분이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너무 공격적이었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처음 뵙는 알겠습니다. 자리라서 그러니까 뭐 간단한 대답에는 반말 정도는 스피드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실수하시더라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합니다. 본명은? 차정원. 나이는? 26. 여자친구 있습니까? 네. 오, 저 멈췄어. 아니 그렇게 멈출 부분이었네. 아니,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건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여자친구 있습니까? 네. 오케이. 가수 데뷔는 언제? 2013년. 2013년. 예명은 어떻게 지은 이름입니까? 잘못 지었어요. 아, 예. 처음으로 팬들에게 사인해준 적은 언제? 2013년 늦은 겨울쯤. 예, 늦은. 오, 기억하시네요. 이번 정규 1집 앨범 중에서 가장 아끼는 노래는? 로사. 로사. 개인적으로 가장 만나보고 싶은 여자 연예인은? 여자친구 신경쓰지 말고 AOA 오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 오늘 영세에서 보여주고 싶은 나만의 매력은 뭐? 치명적인. 오! 치명적인. 박수 해주십시오. 예. 오혁씨 네. 먼저 박수도 좀 쳐주고 그렇게 네, 하세요. 네. 친형제로 생각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해주셔야죠. 네. 자, 아니 굉장히 재미있는 대답들이 많았었어요. 우선 제일 재밌었던 건 여자친구 있다라는 거였는데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자친구 두세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두세 달?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근데 약간 연예인이라고 하면 약간 여자친구가 있고 없음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비밀로 할 수도 있고 한데 괜찮으신 거예요, 오픈이?
네, 상관없습니다. 오, 네. 여자친구 지금 듣고 좀 되게 좋아하겠다, 그죠? 듣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고 싶은 사람은 AOA. 어떤 눈이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한다기보다는 제 눈과 제 뇌가 원하는. 아, AOA 중에서 누구? AOA 중에서 누구? 한 명만 골라야 되나요? 한 명만 골라주세요. 되게 많으신가 봐요. AOA 혜정 씨. 혜정 씨, 알겠습니다. 혜정 씨. 같은 회사거든요, 저랑 또. 아, 그러세요? 예. 되게 부끄러워 갑자기. 자, 그렇다면 바로 혁오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뭐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다 같이요. 다 같이요. 네 명 다 동갑이라고 하는데 몇 년생이시죠? 93년생입니다. 93년생. 노래 제목 와리가리는 무슨 뜻입니까? 왔다리 갔다리요. 아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자, 네 명의 의견이 가장 잘 맞을 때는 뭐 할 때입니까? 뭐 음식 메뉴 정할 때. 메뉴 정할 때. 어우, 제일 어려운데. 반면 네 명의 의견 일치를 보기 가장 어려울 때. 의견 일치가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는 돈 벌 때. 현실적인 정도. 타블로 장기아 아이유 씨가 SNS 상에서 혁오 팬이라고 밝혔는데 누구의 발언이 가장 깊었습니까? 현주 씨? 현주 씨? 여성분. 여성분 누구였었죠? 아이유 씨. 아이유 씨. 인우 씨 누구? 아이유 씨. 아, 오케이. 동건 씨 누구요? 아이유. 네. 혁오 씨? 전 타블로 씨. 와. 타블로 뭐야, 배신자. 배신자. AOA? 전 아이유씨. 바꾸겠습니다. 에이, 세상 안사 정말. 데뷔한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너무 인기가 많은 거 아닌가, 우리가 좀 떴구나 싶은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공연할 때요. 공연할 때. 오, 반응, 이런 것 때문에요. 자, 수익 분배는 칼같이 N분의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뮤지션은 누구? 한 분씩. 오혁 씨부터. 전인권 형님이요. 전인권. 네, 현재 씨는요? 우리나라 아티스트. 네. 검정치마. 검정치마. 자, 이누 씨는요? 메이슨 더 소. 저 친구가 인성이 제일 좋아요. 이 팀에서 저 친구가 굉장히 인성이 제일 좋고 가장 그 바람직해요. 죄송한데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예. 동건 씨는요? 제가 메이슨 형 하려고 했는데 뺏겼네요. 근데 진짜요? 네. 진짜 알겠습니다. 자. 올 여름 가장 기대되는 일은 뭡니까? 한 분씩. 오혁 씨부터. 페스티벌. 페스티벌. 현재 씨. 저도 페스티벌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페스티벌. 이었는데 하나 더 있죠, 그럼요. 여자친구랑 노는. 밝히지 마요. 안 물어봤잖아요. 밝히지 마요. 서운하네 정말. 이누 씨는요? 저도 페스티벌. 동건 씨는요? 페스티벌이요. 예스. 이렇게 해서 10가지 질문을 다 드려보았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대답도 있었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 여자친구는 다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자랑하고 싶어서 일부러 얘기 꺼내신 거예요? 아닙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한 거죠? 사랑꾼이에요. 사랑꾼이에요. 리얼로. 이누 씨는 없죠?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일 시샘하더라고. 딱 표정을 봤는데 현재 씨가 여자친구 얘기할 때 굳이 왜 갑자기?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요.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저런 머리 안 했겠죠. 자, 이 머리 어떤 건지 지금 안 보이고 지금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냥 파인애플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와, 여기 그러니까 뒤통수죠. 뒤통수는 네. 거의 밀었어요. 민 상태인데. 노란색을 입혀서 파인애플의 몸뚱이를 그쵸. 표현해주고 계시고요. 머리 위로는 초록색으로 바짝 세워가지고 네. 약간 이게 머리 감고 나면 말미잘 같은 느낌도 좀 나겠어요. 그렇죠?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바위에 미역줄기 같이 약간 파래 같은 느낌 약간 그런 게 들 것 같은데 지금 못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리가리를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게임이 있었거든요. 혁이랑 똑같이 말씀하시죠. 놀이 말씀하시죠. 네, 그거예요. 그거 맞죠? 네. 메이슨 씨도 이 게임 아십니까? 아, 저는 와리가리는 네. 그거 말고 오토바이 탈 때 와리가리 탄. 와리가리 때 움직인다고. 네. 알면서 일부러 얘기가 하시는 거 지금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정도로 치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동네마다 조금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저 중학교 때 이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유일하게 제가 움직이는 시간이었어요. 나무 맞죠? 나무와 나무 아니면 기둥과 기둥, 네, 병과 맞아요. 병을 깨놓고 네, 여기 뭐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하면은 공격하는 팀이 있어서 공을 그쵸, 던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가가지고 공을 치고 잡아야죠. 반대편으로 네. 뛰어가는 거죠. 네, 그럼 반살. 네. 맞죠? 반살이 뭐예요? 반살. 거기서 벽에서 한 벽으로 가면 반살이고 다시 돌아오면 한 살, 저쪽으로 가면 한 살 반, 다시 오면 두 살, 두 살 반 이렇게 해서 나이를 먹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나이 먹은 팀이 이기는 거거든요. 제가 들었던 거랑 다른데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네. 것 같아요. 그 저희는 와리가리가 게임인 그러니까 놀인 줄 모르는 상태였는데 네. 이 친구들이 설명한 거랑 달랐어요. 뭐였어요? 이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두 명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공을 던지면 술래들이 그 공을 뺏으면 맞아요. 그거까지 맞아요. 그걸 뺏은 사람이 다시 공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조금 다르네. 언제 끝나요, 그러면은? 끝이 안 나는 수업 시작하면 아니요. 저희는 3아웃이었어요. 그 공을 왔다 갔다 하다가 공격한테 이렇게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동네마다 좀 다르네. 어쨌든 약간 추억을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나 이 게임 하면서 살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 게임을 끊으면서부터 살이 부쩍 찌더라고요. 자, 그리고 예명을 잘못 지었다고 아까 우리 메이슨 씨가 했었는데 왜 잘못 지었습니까? 일단 너무 성급하게 지었고 생각 많이 안 했어요. 노래 지을 때 이름을 지을 때 그래가지고 네. 최근에 이름 바꿨습니다. 뭘로? 잠깐 갑자기 저는 메이슨 더 소울을 불렀는데 이름 네. 바뀌셨다고 어떤 걸로요? 이름을 바꿨어요. 카 더 가든으로 바꿨습니다. 그냥 메이슨 하시죠. 아 왜냐면 이 소울이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메이슨도 싫고 문메이슨 때문에요? 네, 문메이슨 문메이슨 정도는 이제 살짝 좀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그냥 소울이 들어가는 게 좀 그래서 이름 바꿨어요. 네. 충분히 많은 분들은 왜 괜찮은데라고 할 텐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괜히 네. 민망함 때문에 그러신 거 절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네 좋은데 저 메이슨 더 소울이 좋아요. 근데 단지 저는 그룹인 줄 알았는데 혼자였다라는 게 정말 반전 매력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진짜로 바꾸신 거예요? 네 바꿨어요. 진짜로 바꿨고 앞으로는 저는 이제 카 더 가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부터 이렇게 불러드려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 좀 불러주세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어려운 사람이시네요. 자 여자친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친구는 그냥 정원이라고 합니다. 정원. 애칭은요? 애칭은 없어요. 만들어요. 아 근데 저는 가든이 애칭 같은 거 좋아해 원하고 있습니다. 가든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렵지만 카더 가든이라고 제가 오늘 계속 원래 이름은 바꾸고서 많이 불러야지 네. 좋은 거거든요. 카더 가든이라고 저희가 불편하고 짜증나지만 해드릴게요. 자, 또 질문 아까 좀 해드리자면 사인을 첫 번째 해준 기억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명확하지 않아요. 대충 그냥 말한 것 같아요. 그때쯤에 네. 어떻게 사인을 해주게 됐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공연 같은 걸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사인을 굳이 저한테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냥 제가 지나가니까 아까 공연도 했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래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기억을 그러면은 사인해줬던 것 중에 가장 뿌듯했던 때는 언제였어요? 가장 뿌듯했던 거요? 딱히 뭐 없어요. 이제 사인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메이슨에서 카더 가든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사인도 이제 바꿔야 되겠네요. 근데 원래 카더 가든이라는 이름이 C로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원래 사인도 약간 C로 시작해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사인. 그냥 쑥 넘어가시면 넘어가 밑에 이름만 뭐 카더 가든 써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카더 가든에 사인을 받을 때 항상 명확하게 찍고 넘어가십시오. 전에 사인을 그대로 하는지 제대로 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혁우에게도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의 의견이 가장 잘 맞을 때가 메뉴 정할 때다라고 했는데 어떤 메뉴를 좋아하십니까? 죄송한데 그거 제가 급하게 말하느라 네. 막말한 것 같아요. 아니죠. 네. 하나도 안 맞죠. 네. 그럼 각자 좋아하는 메뉴가 뭐예요? 밥 먹을 때 꼭 시키는 거. 난 이건 먹는다. 동건 씨부터. 인스턴트. 인스턴트? 네. 어떤 거? 피자랑 이런 거 되게 좋아요. 피자 기름진 거. 네. 피자 좋아하시고요. 이누 씨는요? 덮밥. 덮밥? 파인애플 안 좋아하셔? 덮밥 중에서도 어떤 덮밥? 많이 있잖아요. 뭐 약간 오징어, 뭐 제육. 명란? 명란? 그건 뭐요? 명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요? 명란 우삼겹 덮밥이라고 있는데 어느 음식점에서 네. 파는 메뉴가 있어요. 신기하다. 명란 맛있어. 우삼겹
그렇죠. 덮밥. 맛있을 수밖에 없네. 고기가 들어갔는데. 세상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현재 씨는요? 저도 덮밥류 좋아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돈부리, 사케동 이런 거, 연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어,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시네요. 여자 마음을 확실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좋아해요. 본인이 좋아해서 좋아하게 된 거예요? 여자친구가 어, 좋아해서 맞춰간 거예요? 아니요. 제가 정말 그래요? 좋아해요. 여자친구 지금 듣고 있습니까? 아니요. 안 듣고 자고 있습니다? 있어요. 오, 역시 재워놓고 왔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혁 씨는요? 저는 양꼬치요. 양꼬치. 어, 저 너무 좋아했어요. 아니, 식사. 양꼬치는 좀 밤에 늦게 먹는 느낌이고 낮에부터 그런 거 드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식사? 어머, 진짜 그걸 드세요? 있으면 먹어요. 아 진짜요? 네. 양꼬치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그러면은 아 진짜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양꼬치를 너무 좋아해서 양꼬치만 계속 먹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네요. 진짜? 한 메뉴에 꽂히면 계속 먹는 스타일이십니까? 네 좀 그래요. 양꼬치 전에는 어떤 거예요? 양꼬치 계속 네 되게 많이 먹었어요. 바뀐 적이 없고 그럼 양꼬치 홀릭만 지금 몇 년째인 거예요? 네. 오, 대박이다. 우리 카더가드는 한 가지만 그렇게 꽂혀서 먹을 것 같진 않은데 어떤 메뉴 좋아하십니까?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저는 일단 많은 걸 좋아해요. 많은 거,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하이파이.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맛있어도 내 양에 차지 않으면 그거는 그렇죠. 부족한 음식이 됩니다. 그거는 식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야,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카더가든의 그 외모 모습을 몰랐다면 지금쯤 파악이 대충 됐을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양을 따지는 사람 치고는 좀 왜소한 편이긴 해요. 그쪽 세계에서는 아직 좀 애기죠. 아,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AOA를 개인적으로 괜찮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혜정 씨. 아 근데 바꾸려고요. IU 씨로 저도. IU 씨로. 네. 왜요? 전혀 다른. 저도 바꿀게요. IU 씨로. 아 아까. 거봐 아까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혼자 타블로 씨 했어요. 그죠? 원래 이렇게 얌체예요? 네. 원래. 아 그래요? 항상. 그럼 제보 한번 해봅시다. 우리 팀에서 오혁 씨가 이런 와 지금 너무... 현재 씨 보셨어요? 지금 목소리. 너무... 와 이런데 지금 우아에 한 1200가지가 있다. 라는 리액션이었습니다. 어떤 거 제보 하나씩 해주시죠. 현재 씨. 그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 네. 저희 이제 22 앨범 믹스 네. 작업을 한창 하고 밤 늦게 모여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자고 모인 상태에서 잠깐! 그거는 저희가 3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부 끝곡으로 혁우의 와리가리 듣고 저희는 3부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이국주의 용스트리 3부가 시작됐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시작됐습니다! 아 동생들인데 내가 불편해 이렇게. 아 정말 다섯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카더가든 카더가든 원래 본명은 차정원입니다. 차정원. 그래서 차가 카 그다음에 정원이 가든 카더 가든. 가든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다. 오 이러니까 딱 기억하기가 그쵸. 좋네요. 카더 가든과 그다음에 우리 혁오 우리 동건 씨, 인우 씨, 현재 씨, 오혁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2부에서 못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혁은 얌체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보를 하다 말았는데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맞고요. 네. 저희가 이제 믹싱을 해야 돼서 막바지에 일어나서 너무나 지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 우리 셋이 모여서 혁이는 이제 스케줄이 있다는 걸 알고서 나중에 네. 오겠다라고 그 전날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스타그램 인별그램에 네네 그 SNS에? 거기에서 그 SNS 상에 갑자기 혁이가 행복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서 그 어? 폴 매카트니 씨 네. 내한하셨을 때 네. 그 공연을 행복 이러면서 올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굉장히 분노를 했었어요. 그게 스케줄이었습니까? 그게 오해가 굉장히 있었어가지고요. 오 역시 무슨 예. 오해였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얘기를 네. 안 했더라고요. 아, 이런 경우가 이런 항상 이게 빠져나가요. 아, 요런 예로 인우 씨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죠. 어... 열받았던 일. 제가 봤을 때는 현지 씨 하나 더 있죠. 뭐 이게 일상이라서요. 뭐 일상이야 뭐. 어떤 거를 뭐 얘기하기가 근데 원래 이런 얘기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는데 오혁 씨도 약간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죠? 아니 그게 알겠습니다. 양채 오혁 씨와 우리 혁오 그다음에 카더가든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애매하고 뗀뗀할 때 말이죠. 노래 듣는 게 최고입니다. 라이브로 오늘 들을 건데요. 두 팀 다
라이브로 오늘 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한 곡을 똑같은 곡을 다른 스타일로 각자의 스타일로 불러본다고 하십니다. 누가 먼저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카더가든부터. 네, 이게 제가 저도 이제 혁오의 굉장히 팬인데 혁오의 음악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중에 오하이오라는 곡이 있어요. 네. 오하이오를 제가 부르는 버전과 그리고 혁오의 원곡 버전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오하이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쳤던 게 되게 미안할 정도로 가사가 영어라서 네. 다 못 외웠거든요. 네. 1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와, 오 진짜 어떻게 들으셨나요? 잘 들었습니다. 아, 오혁 씨 견제하네요. 오혁 씨 왜 그래요? 좋은 얘기 좀 해주고 그래야죠. 저는 오혁 씨의 인성이 빨리 사람들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혁 씨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들 지금 들으셨잖아요. 네. 저는 혁오의 수명 1.5년 봅니다. 아, 오혁 씨가 변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오혁 씨가 좀만 변하면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최승희 씨는요, 외국인이 팝송 부르는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유진아 씨는 오 카더가든님 버전도 색다르네요라고 감탄해주셨고요. 7102번님은요, 카더가든 씨 되게 힙합하시게 생겼는데 목소리도 매력 터지시고 노래 잘 부르시네요라고.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이분이요, 번호로 7102번님이세요. 702번. 힙합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군대 가신 분 그분 노래 스윙스 씨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진짜로 저도 아까 외국인이 팝송을 부른 것 같아요 라는 그 느낌이 저도 약간 20대 말고 약간 좀 한참 되게 오래 하신 되게 그런 약간 느낌이 오래 했는데 잘 안 된 뮤지션.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저는 15를 떠드는 아니야 저는 메이슨 더 소울에서 소울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그래서 카더가든 소울로 갑시다. 너무 길어요. 죄송합니다. 카가소 너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혁오의 오하이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됩니까? 자, 두 분은 기타를 들어주셨고요. 자.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카더가든 씨? 아, 정말 심장이 먹먹하네요. 기분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지금 물을 무슨 술 따르듯이 지금 따르고 계신데. 저는 혁이가 네. 혁오 팀 이 친구들은 좋은데 네. 저 친구가 저렇게 저 친구 공연도 자주 보고 네네네. 라디오 이렇게 할 때 저렇게 네. 노래를 잘하는 게 싫어요. 제가 잘 되는 게 싫어요. 제호 혁이. 그래서 아니 어떻게 빡빡이가 잘 되는 게 싫어요. 정말 아니 영세생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음악이 너무 좋아요. 저는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좀 약간 다른 느낌의 노래를 다른 노래를 들은 정도로 네. 들은 것 같은 정도로 좋았고 지금 유진아 씨는 뭐 혁오 노래 중 오아이오 제일 좋아하는데 오늘 기호강하네요. 8188번님이 인우 씨가 드럼을 안 쳐서 너무 아쉬워요. 0402번님 오하 오하 혁오님 무섭게 생겼는데 목소리 반전이어서 더 좋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혁오님은 아니고요. 오혁. 그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 근데 현재 씨는 약간 조금 약간 애기 같은 얼굴이 아직 있어요. 옛날 잔디인형이 나오 잔디인형 그 동글동글해가지고 뭐죠?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 한 분이 조금 세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혁 씨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약간 좀 약간 무서운 동생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노래를 확실히 들으니까 다들 좀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근데 두 분은 또 이제 지금 드럼이랑 뭐 개인기라도 있으세요? 갑자기? 개인기요. 발성이 좋아요. 발성 좋아. 발성 보여주세요. 발성. 네. 괜찮나요? 네. 발성 보여주세요. 어떻게 소리를 어떻게 지릅니까? 발성은 이제 발성에 좋은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인우 얘기로는 네. 뭐 어떤 건지. 그 손예진 씨. 네. 성음이 되게 발성이 잘 되는. 손예진이요? 네. 오 어떻게 해보세요? 괜찮나요? 아, 너무 네 괜찮아요. 엄청 커요. 마이크를 살짝 좀 뒤로 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손예진! 약간 오 대박! 이런, 약간 이런 제가 작게 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 약간 테이블이 흔들렸어요.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뭔가 떨렸어요 지금. 이거 판이 떨린 건지 이 줄이 떨린 건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돼요. 정말요? 손예진! 진짜 약간 네. 노래는 도움 안 될 것 같은 발성 같은데 네, 네, 네. 라디오까지 나와서 뭐 하냐? 아니요 이것도 특별한 개인기입니다. 굳이 또 막 많은 이름들인데 그 중에서도 많이 해봤지만 손예진이 최고였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름 어떤 것들이 하면 좀 그렇고 어떤 이름들이 있었나요? 일단 임현재라는 이름도 잘 안 되고요. 네. 오혁은 뭐 그죠. 네, 그렇고요. 발음하기 좀 그렇고 임동건도 조금 네, 동건이는 건이... 약간 건이 이제 건이 좀 어렵죠. 아예 좋아요. 좋아요. 건이 어떻게 한번 해보실까요? 건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돌려주면 되거든요. 아 나 이거 살다 이런 개인기라도 처음 봐. 아우 세상 진짜. 아니 동건 씨 긴장되시죠? 뭐 시킬까 봐. 네. 뭐 하실래요? 개인기가 없을 것 같은 성격이긴 한데 그럼 나 뭐 이런 거 잘한다 안 시킬 테니까 나 이런 거 잘한다 뭐 성대모사 아니더라도 뭐 요리든 뭐든 내가 난 잘하는 거 음악 말고도 음악 말고도요? 네 없어요? 네 아예 거짓말 있잖아 지금 집에 가는 잘 집에 잘 가요. 집에 잘 간다고요? 네. 와 최고의 개인기네요. 한참 놀고 싶을 때고 집에 들어가기 싫을 나이인데 집에 잘 들어간다. 네, 항상 시간 맞춰서 들어가. 야 이거는 여자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개인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메이슨 카더가든 씨는 성대모사가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그게? 제가요? 네. 성대모사가 있다고. 아 있구나. 성대모사가. 네. 어떤 겁니까? 성대모사 뭐 지드래곤 성대모사 하나. 오! 최근 지드래곤 빅뱅 네. 노래에서 지드래곤 씨 성대모사 가능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전혀 다른 지금 개인기가 나왔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들을 거예요. 지드래곤 씨 뭐 일본에 네? 노래 나온 거. 빵야 빵야 빵야. 빵야 빵야 빵야. 죄송합니다. 저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 국민이 다 해요. 빵야는 뭐 다 합니다. 자, 정말 개인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성대모사 한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외국인 성대모사가 아니라 네. 영어를 잘하는 척하는 거예요. 오! 영어를 제가 전혀 못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영어를 잘하는 척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노래 들어보니까 네. 못하는 사람 같진 않았어요. 이제 이를테면 외국인이 이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일단 절대 그 당황하면 안 돼요. 외국인이 나한테 말 걸면 네. 뭘 물어보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럼 당황을 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하듯이 해요. 한국말 하듯이. What is the French phone? 그러면은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모를지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죠, 모르죠. 그럼 난 얘기를 했으니까 어. 계속 말해요. 어. When I get a phone, that's right. 하면은 와! 그냥 가요. 알았다고 하고. 와! 저는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 이태원에서. 어, 그러니까 못 들은 네가 잘못이지. 네가 잘못이지. 난 얘기를 했다. 방금 말 다 말했는데. 그 두 가지 말고 다른 말도 있어요? 여기 막 하는 말 중에? 뭐 하나씩 섞어 주는 거죠. 어. 뭐 이태원에 가면은 거기 경찰서 네. 있잖아요. 네네네. 뭐 I get the police office. Right? 무슨 뜻이죠, right? 그냥 아무거나 네. 단어를 넣어서 단어를 넣어서 해주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영어를 하는 줄 아니까 그렇게 했던 적이 많아요. 앞에는 많이 흐리네요. 많이 흐리고 그죠? 많이 흐리고. 어허, 네. 괜찮습니다. 약간 길게는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여러 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귀속말로 말해야 돼요. 무조건 가까이서 귀속말. 오히려? 저는 네. 좀 이렇게 떨어져서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안 돼요. 떨어져서 하면은 네. 좀 안 하는 것 같고 귀속말로. 안 하는 거 귀속말로. 아, 근데 나 확실히 하고는 있다라는 걸 하고는 보여주시는구나. 오늘 저는 못 따라할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어이없는 문자들과 재미난 문자들과 관심의 문자와 네. 궁금해하는 문자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2521번님은 오혁 씨. 왜 맨날 사진 찍을 때 사와디캅 기도하는 것처럼 손목이하고 찍는지 너무 궁금해요.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라고 왔습니다. 어떻게 찍으시길래요? 뭐 이렇게 손바닥 붙이고 아. 네, 맨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찍으시는 거죠? 뭐 사실 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그냥 제가 그 중국에 살다가 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많이 찍으시나 봐요. 좀 그죠? 그러니까 다, 이런 다 질문도 그렇게, 다 이렇게 네. 찍어요? 좀 다른 걸로 이제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가요? 예. 영스에서 다른 포즈로 저희가 사진 하나 찍어서 예. 인별그램에 한번 올려드려 팬들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손 모으는 거 사우디캅 말고 예. 다른 포즈로 한번 브이 가능합니까? 브이 이렇게 눈 이거 귀여워. 이따가 네. 지금 안돼 지금 너무 아깝고 이따 끝나고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63번님은요 빵야 빵야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빵야 이게 빵야 빵야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계단을 밟고 내려가듯이 들어가야 돼요. 올라가는 거 안 돼요? 내려가야 돼요? 빵야 이런 식으로 밟듯이. 이분 1763번님이 똑같다고 지금 이분께서는 의외로 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요? 본인은 만족해요? 원래 제가 성대모사를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하나 찾았네요. 네. 어떻게 내려가면서 어떻게? 빵야 에이 좀 가해졌어. 나 이 시간에요 이제 원래 이렇게 과장하는 타입이 아니죠. 좀 부담됐나봐요. 네. 자 저희가 많은 문자들 중에서 7450번님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메이슨 오빠 데뷔했을 때부터 팬이에요. 들리는 얘기로는 오빠 처음 싱글 블루스탑. 버스스탑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7450님 정신 차리세요. 발표했을 때 주변에 엄청 설레발 쳤다면서요. 음원 차트 10위 안에 들 거라고. 뒷수습 어떻게 했어요? 전국 방송 영수 나오신 김에 음원 차트 1위 하면 뭐 할지 시원하게 발표해봐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음원 차트 1위 하면 네. 좀 잘난 척 좀 하고 싶은데 네. 되게 좀 되게 잘 나가는 척 좀 하고 싶어요. 네. 앞에서. 전화도 좀 안 받고 제 오역 전화 안 받고요. 제 전화 받아주실게요. 얘들이랑 같이 좋은 데서 가서 식사도 좀 하고 네. 뭐 저희 뭐 이렇게 회사 분들이랑 식사도 하고 네. 오역 아 정말 두 분이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결국 저희가 풀어드리지 못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오늘 저희 그리고 또 1부에서 산티 댄스를 하는 바람에 좀 얼굴도 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다섯 분을 모셔가지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괜찮으셨나요? 오늘 어떠셨는지 좀 간단하게라도 오역 씨부터 끝난 건가요? 끝난 거예요. 아 재밌었어요. 에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씨는요?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아쉽죠? 네. 아쉬워요.
다음에 또 나오면 되죠. 네, 그러고 싶습니다. 이누 씨는요? 네, 저도 조금 더 오혁의 실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네, 짧은 시간이었네요. 네, 아쉽지만 다음에 아예 오혁 씨를 빼고 이 네 분을 모셔놓고 아, 좋습니다. 뒷담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건 씨는요? 재밌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정말 힘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는 비타민을 좀 챙겨 드시고 네. 이제 모시는 걸로 하고요. 우리 카더가든 씨는 어떠셨습니까? 저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쉽지만 다섯 분을 보내드리면서 혁우의 후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